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먼저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어서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대강절 맞이하여서 저희들 hope, H-O-P-E 영어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대강절 네 번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H-O-P-E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의미를 찾아보는데요. H는 healer, O는 owner, 그 다음에 peace, P는 peace가 presence가 되시고 E는 eternal life, 그래서 영생 이렇게 돼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께서 이 대강절 같은 주제로 같이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까지 우리 영어 회중까지 다 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정 또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이 열심히 이 소책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말 영어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더 수고를 하여서 이렇게 그림으로 돼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여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예배를 같이 요 절기만이라도 좀 드리시고 같은 주제로 같은 성경말씀으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집에 가시다가 너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어떤 일 있었니? 이렇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같이 이 절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죄에서부터 대속을 받아서 의로가 의롭게 되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대표적인 의미죠. 그렇지만 구원의 또 다른 아주 깊은 의미는 병에 걸린 사람이 죄를 병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짐으로 치유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법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굉장히 의학적인 의미에서 생명이 주어지고 살아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치료자 되십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이 예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됨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사회는 치료가 필요한 사회가 됐어요. 죄를 많이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병이 걸려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병이 걸려버린 새 신종병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주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데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이 악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기도를 할 때 열심히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방향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도표를 많이 사용하면서 새롭게 생겨진 질병, 사회적인 질병, 이것이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무슨 병이냐, 그거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키워보는 부모님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그거를 너무 붙들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씨름하시잖아요. 최근에 2017년 9월에 아틀란틱이라고 하는 매거진에 그 Have Smartphone Destroy the Generation 이런 얘기가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마트폰이 한 세대를 파괴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도표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여기 꼭지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데가 2007년이에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그때 조금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2007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들, 이 10대 후반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외로움 지수가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회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대표적인 현상이 아이폰, 이 스마트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7년에 관한 것을 이 기사를 쓴 그 아동 그 상담 심리학자인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2007년 이후에 아이들이 서로 지내는 밖에서 지내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들이 2007년 이후에 이렇게 확 줄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아이들이 12학년, 10학년, 8학년 이렇게 보는데 서로 지내는 거를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밖에서 아이들과 같이 몰려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를 지을 때만 해도 2006년에 건축 디자인을 했잖아요. 몇 년이 지났었으면 아마 이 결과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농구장을 그 아이들 비전을 본다 그러면서 그 비전이 이제 옛날 게 돼 버렸어요. 비전을 본다 그러면서 농구장을 잘 줘 놓으면 이 청년 아이들이 와 가지고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와서 교회에서 맨날 살 거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 잘 되고 아이들이 오기 좋아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아이들에게 맞았습니다. 그때 10대 중반 후반 됐던 애들이 지금 10년이 지나서 20대 중반 그다음 30대 초반이 됐는데요. 그 아이들이 수요일 날 밤에 되면 교회 와가지고 농구하십니다. 이제는 살들도 찌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 20 후반, 30 초반 이런 친구들이 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애들은 그 체육관에서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디 있는가? 밑에 라이브러리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하시느라고 바쁘십니다. 서로 얘기도 안 합니다. 같이 재밌는 게임 있으면 그걸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를 보면서 카톡을 하거나 무슨 뭐 그 SNS를 할 망정 서로 얘기하고 어울리고 뛰어노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 10대 후반의 남성 아이들이 특별히 여성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호르몬 분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뭐 이러한 그 무분별한 성관계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 대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성관계를 맺는 것도 대학에서도 그 지수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지수예요.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는 게 세상이 악하다 그러는데 스마트폰이 그런 일들을 줄여버려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기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뭐 원하지 않는 아이를 뭐 낙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오히려 좋은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자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빨간 선으로 확 올라가는 게 뭐냐면 디프레션이에요. 젊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이 갑자기 2010년, 2009년 이후로 확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죠. 사람과 사람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않게 되자 이게 우울증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각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감성적으로 예민한 이 우리 15세에서부터 19세의 여자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아주 이쁘게 차려입고 이제는 사진도 이렇게 정면으로 안 찍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찍어야 얼굴이 작게 보인다고 열심히 이렇게 찍어요. 화장을 잘 해놓고서는 거기다 대고 뭐 좋아요, 라이크하고 뭐 다 이런 걸 달아놓는데요. 최고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내면의 그 목소리는 이 아이들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40년 동안 15세부터 19세에 먹은 여자아이들의 자살률이 40년 기록한 것 중에 최고고요. 2007년 이후에는 두 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 이 15세서부터 19세 아이들의 자살률이 두 배가 되었는가? 2007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사회적인 우울증과 20대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늘었는가? 다른 거로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과만이 관련이 아니에요. 2007년, 2008년에 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무슨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사회가 악해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오릭 에피데믹이라고 하여서 굉장히 그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 일어난 그 어떤 참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사람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망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심장병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차이지 나지 않는 게 암이라고 합니다. 심장병과 암이 가장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유가 크죠. 그런데 50대 미만 되는 사람들은 심장병과 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50대 미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뭐 얘기를 했으니까 뭐 답을 추측하실 수도 있겠죠. 약물 중독입니다. 심장병과 암은 피해갈지 몰라도 그 젊은 사람들이 이게 죽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옛날에는 그리고 이 accidental 그 사고 death 그러니까 사고로 죽는 거 심장병과 암이 아니라 사고로 죽는 거 중에 넘버 원도 역시 그 나이를 막론하고 교통사고였다가 이거는 변하지 않고 차가 나온 다음에 변하지 않고 그렇게 됐다가 이게 2008년도 그 이후서부터는 교통사고가 아닌 약물 관련 죽음이 1위가 돼버렸어요. 2011년도에 4만 명이었는데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2016년도에는 6만 4천 명이 죽게 됐어요. 이게 2018년 이때에 1위 일어났던 게 도표가 이렇게 거꾸로 되죠. 차량 사고는 줄어요. 그런데 이 약물 중독 사고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20% 이상 계속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8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거의 60에서 80만 명이 죽을 거라고 해요. 그게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오피오딕 에피데믹 이 아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하는데 아편보다도 약물 중독이에요. 이 약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헤로인과 코카인 뭐 들어보셨죠? 아편 뭐 이런 거로 이것은 불법으로 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그거 우리 뭐 드럭딜러를 통하지 않고는 아이들이 접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불법이지만 이러한 것에 문을 열어주는 게 합법의 이름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가깝게. 만성질환 크로닉 페인이라고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의사들은 그 진통제를 처방을 합니다. 옥시코틴, 퍼거셋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매우 많이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에 사람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얼마 전에 수술을 잠깐 했었는데 너무 고통, 아픔이 심하니까 이 어떤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15분 뒤에 증상이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대요. 갑자기 웃음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때 저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것을 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을 이제 의사들이 써주지 않는 단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찾는 게 헤로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약을 많이 처방을 해주느냐? 이게 여기에 의료업계에 계신 분들 계시고 의사 선생님들 계신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이거 너무 많이 써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약물 처방으로 미국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고통 완화제 그러니까 진통제를 주는 게 이 아주 그 중독성 있는 진통제 그 옥시코딘이나 펄거셋 같은 것들도 헤로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혀 안정적인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얼마를 주느냐 1년 동안에 2억 8천 9백만 그러니까 298 million prescription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국 사는 사람들 뭐 거의 3억 명 되는데 한 명에 1년에 한 통씩을 약을 먹는 거예요. prescription 약을 이 고통 완화제를.
그런데 이 약물 의존성 이 약을 이 한 200만 2밀리언 정도는 아파서 먹는 게 아니라 오용, 그러니까 다른 목적에서 기분 좋아지려고 아니면 슬픈 거 잊어버리려고 아니면 다른 그 마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과 이 약을 같이 섞어서 먹으면 효과가 좋다 그래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계가 다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뉴저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다른 그 가난한 동네보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그 파란색이 그 하늘색이 뉴저지고요. 저 보라색이 미국 평균입니다. 이게 뉴저지가 제일 약물을 많이 소비하고 overdose death, 그러니까 그 약물 중독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수가 미국에서 두 배 이상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뉴저지 사시는데 매우 위험한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뺏어가는 일들이 아주 대규모적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걸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흑인들만 하는 게 아니래요. 백인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높아지는 건데 약물 중독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 그러는데도 저희도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막 달려오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의 모습에 대한 묵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회 칼럼 했은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잠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 할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글도 쓰고 테드톡에 나와서 중독의 반대말이 뭐냐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맑은 정신, 중독 걸리지 않은 정신 뭐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이분이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의미 있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독으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이러한 많은 것들은 그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러한 약물 중독이나 빠지게 되는 것들은 혼자 고립되었을 때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에 이 가정이 파괴되는 속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포르투갈 얘기 지난번에 했었죠. 국민의 1%가 마약 중독자래요. 엄청난 겁니다. 2000년도 초반에 야당과 여당 다 통합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연구에 연구를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이 사람들을 예전에는 아주 창피를 주고 감옥에 가두고 격리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 약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5년 동안 자기네들이 초지일관하게 추구했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돈을 이 사람들을 감옥에 오래 가다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풀어주고 일을 하게 해주고 일을 그 사람들을 고용해주는 사람에게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돈으로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 외로운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을 사회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격려를 했는데 놀랍게도 15년 뒤에 결과가 2016년도에 나온 게 그 약물 중독자 관련 그 마약 중독자 비율이 50%가 줄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가 모든 중독에 해결이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정이 깨어지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맺으며 서로가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가 때로는 자기 의견을 내면서 싸울 때도 있지만 서로가 공생하고 상생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거죠. 인내하며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탐닉하면서 사는 데에 스마트폰, 약물 중독 이러한 것들이 사회를 편만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안 만나도 돼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거 아십니까? 약물 중독에 걸렸을 때의 뇌에서 작용하는 부분이 사람이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고 아주 깊은 그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의 그 나타나는 그 부위가 같은 부위라는 거예요. 즉 약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뭔가 자기를 뛰어넘어서 의미 있는 관계, 만남을 가지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고 그거를 약물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청량음료나 잘못된 이러한 것들로 그것을 때우는 것, 이게 성경적인 언어로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상은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버리는 것들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로워지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모든 것을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것만 중요하고 내 삶만 추구하는 것, 부모와 자녀들이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를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다 같이 저도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집도 다 같이 컴퓨터 하나씩 붙들고서는 이렇게 있을 때가 참 많은데 그리고 자꾸만 나눠지는 거예요. 가족이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자식들이 얘기가 이제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관계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사회적인 깊은 질병이고요. 이거는 영혼의 생명을 뺏어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들을 고쳐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고쳐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전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와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죄의 모습, 악의 모습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자기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상처라는 이름으로 더 큰 상처,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요.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관계의 종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팽배하게 많아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의 첫째 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십계명의 첫 계명을 이루지 못해서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호흡하는 관계를 사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재밌는 거 아십니까?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악의 이 엄청난 모습들이 수많이 있는데 세계의 윤리학자들이 모여서 악을 정의하려고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 개념 정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의 불기능적인 가정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괴물들을 양산을 해요. 이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소시오패스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공포에 떨게 되고 이러면서 악이 편만하게 되는데 그 가장 근원에 있는 무엇이 이러한 것들을 악의 모습들이 있는데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리세션이 있었을 때 많은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핀포인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서부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났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우리의 참된 관계 되신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에 사람이 사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러한 관계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 성경이 바로 얘기하는 악의 개념인 거예요. 이 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이 이야기가 아직도 이 사회, 이 죄 많은 사회, 뭐 죄가 많아봤자 뭐 별거겠어요. 얼굴만 달리하지 그건 같은 거죠. 관계가 깨어진 사회에 이 관계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관계가 깨어진 것을 화해를 시켜주십니다. 야, 너도 피해자, 너도 피해자지만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그걸 다 가질게.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가 돼. 민족과 언어와 국가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코스모폴리탄 커뮤니티를 이렇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시작이었어요.
교회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죄가 가진 사람들, 내 것만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놓고서도 모른 척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내가 너의 큰 형이야, 내가 너의 책임을 물어줄게 라고 하며 그 사람의 책임 부분을 맡아주고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이 죽게 되는 관계를 맺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에 이 구원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저희 교회가 선교위원회에서 최근에 통계를 내봤습니다. 저희 교회 1년 예산 중에 한 6만 불 정도가 단기 선교로 해서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쓰여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연회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거기에 한 2-3만 불 정도가 선교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여지는 한 9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를 제외하고 저희 교회 분들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미니카의 희망학교, 하이티 난민의 공부방, 개인 대학교, 우리 또 인도 선교를 위해서 그 외에도 많은 선교들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한 것을 해봐가지고 2016년과 17년 교회 예산 말고 지정 저희가 쓰게 된 헌금이 얼마인가 해보니까 20만 불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갈보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 누군지 굉장히 행복하겠습니다. 교회 예산까지 해가지고 이게 1년에 거의 한 17만 불, 그래서 2년에 34만 불에서 뭐 거의 한 40만 불 정도를 우리하고 얼굴 한번 본 적 없고요, 삶을 나눈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내놨어요. 40만 불이면요, 우리 뭐 영업회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1인당 거의 800불 이상 정도를 우리가 선교 헌금을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요, 얼굴도 몰라요,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공식적으로 집계된 거지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가서 쓰는 돈, 자기가 낸 돈들은 집계도 안 된 돈들이에요. 하프 밀리언 이상 될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저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회에 그 억누르고 있는 정사와 권세의 세력들, 우리는 이 스마트폰과 아편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회의 각종 질병들로 이 아이들이 이제 망가지게 될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크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들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점을 선생들이 주고 판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학교, 이 학교에 저희들이 하여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자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도에는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들이 몇 억이 넘습니다. 이 우상들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원수가 회복이 되고요, 상처받은 감정들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중독에 걸리고 혼자 자기만의 탐닉의 세계에 빠져있고 거기서 어떻게 헤어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성령 체험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러고 난 다음에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나 안 만났나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기도회가 끝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이뻐 보입니다. 여자분들은 마스카라 그냥 검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도 그 모습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사람들과 무언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삶을 나누고 싶어요. 공동체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요. 교회 나오는 일이 즐거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온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사람이 두려워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어두워요. 죄와 악의 세력이 저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영에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빛이 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소망이에요. 전 선교지 가가지고 너무 많이 깨달아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령 안에서 참 찬양을 부르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빛이 나요. 작년 이맘때쯤에 이 고무신 하나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이 고무신을 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거 왜 우리가 주는 줄 아니?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크리스마스가 뭔 줄 아니? 잘 몰라요. 거기 크리스마스를 잘 지키질 않아요. 예수님의 생일이야.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이 생일 선물 받아야지 왜 너희들한테 주는 줄 아니? 제가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거를 취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줬어. 우리 그거를 기념하려고 너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애들이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열려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열려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오늘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이 바로 사망에서 영생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어둡고 힘들고 자기의 세계 가운데 갇혀있고 외롭고 답답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서 절규하신 적 있어요? 그 문둥병에 걸려서 진영 바깥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소리를 치며 외쳤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혈루병을 알면서 사회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서 땅을 기어다니면서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니까 그 여인에게 생명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막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도 있고 교회에 보면 사람들 눈치도 있고 또 해봤더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간절한 사모함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오래 또한 기도 가운데 오래 머물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돼요. 전 많이 봐요. 1대1 제자 양육한다고 그러면서 성경책 두 분 딱 갖다 놓고 교재 갖다 놓고 두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가 그렇게 많으신지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만남 가운데 얼마 전에 졸업식했는데요. 너무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아요. 다들 뭐 최루탄이 터졌어요. 다들 눈물을 흘리세요. 성경책 가운데 만나서 그저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통하여서 그렇게 회의주의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하찮게 여기시게 됐습니까? 지금도 사회의 진정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 아세요? 동성연애 문제도 그렇고요. AI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또한 이러한 아편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걸 얘기할 때 가장 주적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예요.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의 관념 체계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주적을 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적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수많은 매체들과 수많은 사회에서 교회는 냉대를 받고 있어요. 그거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우리가 더 예수님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랑과 그 공동체를 가지고 세상이 무서워하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 거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제 참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원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대강절입니다. 그저 성탄절 왔으니까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시간으로 지내지 마시고 간절히 믿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같이 자녀들과 함께 한번 예배 좀 드려보십시오. 예배. 진지한 여러분의 영혼의 목소리를 한번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냥 스마트폰이나 TV 가운데 있지 말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모시고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회의 병든 것이 치유되는 구원이 지금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러한 치유의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같이 헌신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 세상 속에 감옥과 같이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외로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만나 주시고 저희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생명의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호흡을 하게 되면 답답한 가슴 뻥 뚫리게 됩니다. 주여 이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많이 구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눈뜨게 하시고 그들의 손잡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게 하시며 주님이시여 저희들 마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여 놀라운 은혜가 저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 정